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낮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덥게 느껴지는 만큼 시민분들도 반소매를 입은 차림이 대부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25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29도, 고향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셔서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쑥쑥 오르는 만큼 대기 상하차의 기온이 크게 벌어지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과 전남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공휴일인 모레는 강원과 제주도에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